안녕하세요. 제로미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오늘은 슈가데코에서 구매한 몰드들을 언박싱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거는 반구 몰드를 구매했고요.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할 생각이라서 반구 몰드를 대량으로 만들려면 필요할 것 같아서 반구 몰드를 하나 구매했고, 이게 지금 이렇게 3개씩 5개 들어있고, 총 15개에 3,500원입니다. 이 몰드 하나에 3,500원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때 슈가데코에서 세일을 했었거든요. 7월 1일부터 이렇게 며칠간 세일했던 걸로 아는데, 우연히 그걸 보게 돼서 바로 구매했고요. 새로 나온 그런 하트쉐이커 몰드랑 그런 게 1,900원에 판매를 해서 여러 개 구매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기본적인 모양 하트쉐이커 10ml. 그리고 이건 두 개가 다른 모양인 것 같은데, 이쪽이 롱 하트쉐이커고 이쪽이 아마 복숭아 하트쉐이커인 것 같아요. 이쪽은 10ml, 이쪽도 10ml인 것 같아요. 아, 12.5ml네요. 이게 이것도 복숭아 하트쉐이커 10ml. 이거는 복숭아 하트쉐이커 12.5ml. 이걸 두 개 구매했거든요. 이거를 그냥 한 번에 꺼내서 보여드려야 할것 같아요. 이렇게 롱 하트쉐이커 10ml. 저는 세일할 때산 거라 1,900원에 구매를 했는데, 지금 가격은 얼마인지 따로 여기다가 기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복숭아 하트쉐이커 10ml. 그리고 이거는 서비스로 고른 랜덤 몰드 소사이즈입니다. 오,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로 나중에 뭐 서비스 키링이나 이런 걸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도 롱 하트쉐이커 10ml. 이거를 제가 4개를 썼었나 봐요. 롱 하트쉐이커를. 이게 복숭아 하트쉐이커 12.5ml. 기존은 이제 10ml이고, 이게 예전에 새로 나왔던 것 같은데, 좀더 깊이가 있어서, 좀큰 비즈나 이런 걸 넣을 때 유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신상 몰드인데, 2A 하트쉐이커 몰드입니다. 높이는 11mm이고요. 가격은 세일할 때 사서 1,9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구매했고, 뭐 틀만 먼저 만들고 안에는 다른 색을 채워서 만들어 보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같은 2단 타입인데, 얘는 2A 원형 쉐이커 몰드고요. 얘는 높이가 12mm입니다. 가격은 1,900원씩이고요. 이걸로 그립톡을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고, 사이즈가 딱 좋아 보여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냥 이제 몰드가 필요해서 하트쉐이커 가장 많이 만드는 것 같아서 하트쉐이커 위주로 구매를 했고요. 한번 사면 생각보다 좀 오래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맨날 맨날 만드는 게 아니어서 그런가 생각보다 좀 오래 쓰는 편인 것 같고.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나중에 만드는 영상에서 몰드를 좀더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요즘 계속 비가 와서 레진 아트 영상은 좀더 늦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겠는데, 이제 앞으로는 다시 꾸준하게 영상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제 뭐 비즈나 앞으로 판매할 것들은 비즈나 제가 직접 만든 하트쉐이커나 뭐 그립톡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한번 구상을 해보고, 좀 내구성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 그래야 할것 같아요. 뭐 완제품이 먼저 올라갈지 비즈가 먼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비즈랑 그 스티커 중에 레진 아트에 쓰기 좋은 스티커가 네일 아트용 스티커인데, 굉장히 사이즈가 작으면서도 유용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는 네일 아트 스티커 위주로 가져와서 판매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글리터. 제가 이제 미리 스티커도 만들어 놨거든요. 제가 이렇게 미리 한번 스티커를 만들어 봤고,
레진 하면서 제일 많이 쓰는 게그 오색 글리터라고 해서 무지개 색깔 느낌이 나는 글리터가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리터를 이제 뭐 스위트 레인보우라는 글리터가 1kg 정도씩 이제 판매를 하길래 아마 우선은 1kg을 사와서 제가 이런 통에다가 이렇게 스티커도 붙이고 스티커 사이즈가 딱 괜찮은 것 같아요. 스티커도 붙이고 여기다가 그램당 이제 소분을 해서 판매를 할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통이 너무 큰것 같기도 한데 이 정도는 있어야 넉넉하게 쓰거든요. 생각보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리터도 판매를 할것 같고 그 레진아트 완제품은 제가 원래는 그냥 이제 비닐 포장을 하려다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종이 봉투 같이 이런 건데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살짝 열을 가하면 이게 붙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종이 봉투에 포장을 할수 있으면 하고 아무래도 스마트 스토어에서 비즈나 이런 건 깨질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뽁뽁이 포장을 꼭 해야 할것 같고 만약에 이제 선택 사항으로 뭐 배송 관련 문구나 뭐 이런 데다가 뭐 제거해주세요 하면은 비즈가 만약에 깨지는 걸 감수하시고서라도 뽁뽁이 없이 받고 싶으신 분들은 남겨주시면 아마 참고해서 보내드릴 것 같고 아무튼 계획은 많은데 지금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기 전까진 할수 있는 게 딱히 없어서 어떤 거 할지 이제 물건을 엄청 많이 찾아놨거든요. 뭐 그런 예쁜 데코된 파츠부터 데코된 파츠도 이렇게 하트쉐이크 안에 넣어가지고 포인트 제품 만들어도 예쁠 것 같아서 뭐 데코된 파츠부터 뭐 네일 아트용 큐빅 같은 거 그것도 여기다가 딱 붙이면 하트쉐이커나 이런 키링에다가 쓰기 너무 좋은 사이즈더라고요. 작아가지고 그런 거랑 스티커. 스티커는 이제 국내 제품을 카피하는 게 많다 해가지고 진짜 최대한 비슷한 게 없을 그냥 기본적인 꽃 모양 이런 거만 찾아보고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인 모양이라 카피는 아닐 것 같거든요. 절대 국내 제품. 그래서 한번 써보고 유용한 것들은 판매할 것 같아요. 근데 나비는 무조건 팔것 같아요. 왜냐면 나비는 누구나 다 좋아하실 것 같아서 아무튼 나비는 아마 판매할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직접 이제 쉐입 클로버랑 보라 색깔 작은 꽃이 있거든요. 그거 이제 제가 직접 아파해서 그저 예전에 올렸던 하트 모양 실버 아파 키링이 있어요. 그런 느낌으로 해서 쉐입 클로버 버전이랑 보라 색깔 꽃 버전으로 이렇게 해서 완제품으로 아마 판매할 것 같습니다. 아마 완제품 올려놓고 이니셜이나 이런 거 추가 작업이 들어오면 이니셜 붙이고 고객님한테 이제 검수를 받은 후에 앞에 도밍을 해서 끝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니셜 없이 받고 싶은 분들은 그대로 이제 위에다 도밍을 한번더 해서 완성도 있게 작업해서 보내드리는 방식이 아마 될것 같아요. 지금 계획은 많은데 완벽하게 정해진 건 없다 보니까 아무튼 이거는 꼭 해볼 거예요. 무지개 글리터. 근데 이제 만약에 안 팔린다 하면은 이제 평생 동안 저 혼자 1kg의 글리터를 다쓸수 있을지 없을지 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어색하기도 하고 약간 너무 반갑기도 하고 하면서 너무 횡설수설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에는 레진아트 영상이나 뭐 스마트 스토어 준비 브이로그 이런 걸로 만나 뵙게 되겠습니다. 아마 이제 9월에는 글리터 소분하는 그런 ASMR 같은 조용한 브이로그 같은 것도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